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이번에는 레드 크로우, 리인포스먼츠 업데이트를 통해서, 네, 타창카 하고도 뭐, 솔직히 타창카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네. 타창카가 쉴드를 통해서 상냥을 먹었다고 하니까요. 테러리스트 진압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난이도로. 맵은 당연히 배틀넷 대학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낮이 아니라 밤이네요, 밤. 타창카를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창카를 하고 본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정중앙에다가 깔고 닫고 이걸로 안 부서지니까 이걸로. 반동이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확실히 하체가 드러나다 보니까 하체가 데미지를 받기는 쉬운데, 일단 확실히 아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실템으로 쏘는데 그렇게 데미지가 센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앞에다가 두면 될것 같은데. 네,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이렇게 설치하면은 반동이 너무 세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반동이 무조건 수직 반동이어가지고 맨 위로 올라가네요. 한명더 있었는데.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스치기만 해도 죽었는데 약간 데미지가 하향을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막 세졌다는 느낌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앞에다가 설치를 했어야 됐나? 그냥 차라리. 이쪽인가? 데미지가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진짜로. 옛날엔 정말로 많이 쎘는데. 아, 이거 잘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마지막이니까 다 막아볼게요, 그냥.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막는 거는. 그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하면 좋은데 이럴만한 구간이 있느냐가 문제죠. 바틀넷은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다른 맵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애초에 타창카 이외에도, 그러니까 타창카를 저렇게 구석에 몰아 넣더라도 카피탕이나 퓨즈 같은 곳에 퓨즈를 넣는다고 한다면은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동이 너무 세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총평을 내리자면은 이번에 그러니까 가젯, 그러니까 이동식 방패랑 타창카가 설치하는 그 위에 머리를 방어해주는 방패랑의 시너지는 좋아요. 근데 반동이 너무 세졌고 데미지가 약해졌어요. 대신에 그래서 내가 멀리서 저격을 해야 되는데 저격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상대방은 나를 잡기가 좀 애매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방어팀의 비비니까요. 거의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카피탕이 진짜 빼꼼으로 화염을 넣는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저기는 빼야 돼요. 아니면 애쉬가 저기를 쏜다거나, 아니면 트위치가
저기에서 와가지고 쇼크드론을 계속 날린다거나 한다면은 그건 또 그거대로 나간다고 또 문제가 되고 계속 막았으니까. 네. 의외로 카운터할 게 되게 많아가지고 타창카는 이제서야 밸런스가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네요. 네, 타창카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되게 아쉬웠네요, 근데. 그렇게 막 로드 창카라길래 되게 좋아진 것 같았는데.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